일단은 제가 어디 가도 이제 신내림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스스로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꿈은 잘 꾸는데 다른 뭐 증상이나 그런 건 없어가지고. 뭐 아프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없고. 네. 근데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가족이 어떻게 되고 동생들이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져서 많이 찾아갔는데 마지막으로 간 곳에서는 이제 안 받아도 된다. 대신에 너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겠다. 이러시면서 계속 빌고 가면은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20살 후반 돼서 막 이런저런 사는 게 힘드니까 이런 곳을 찾게 돼가지고 그때 들었죠. 뭐 다른 데 네. 얘기를 들어보면 가서 기도도 좀 다니고 하셨다는데 뭐 구슬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떤 구슬 하실 거예요? 이제 신내림을 안 받으면은 가족들이 안 좋고 그렇게 된다니까 엄마를 겨우 설득해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다른 곳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조상을 좀 풀어줘야 된다고. 그게 너무 감겨 있다 그러셨나? 그래가지고 조상 푸는 구슬 그때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것 어머니하고 같이 가셨어요?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하면 다 괜찮아진다고.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일단은 제가 안 가게 되면은 저는 죽고 살고 그러진 않지만 주변이 많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동생들도 다 신가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이라도 지금 방향을 전혀 못 잡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은 또 받아야 되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좀 이제는 그만 돌고 돌았으면 좋겠어요. 딱 방향을 정해서.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네가 신이라 한들 신을 받을 형편도 안 되고 인정부터 하고 가자. 너는 신이다 아니다 그만큼 중요해? 어디 귀신가물이 들어가지고 지가 신인지 가물이 들었는지 양씨가정의 할머니, 부리던 할머니 그 외갓집. 할머니가 니한테 들어온 지가 언젠데 해먹던 말명 부리가 있으니까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제자를 하면 더 좋고 잡신이라면 신경질 나고 조상이라면 짜증 나고 그렇다고 막상 할 지금 능력도 안 되고 네, 맞아요. 어디 숨어서 맨날 야리냐고 살금살금 물으러 다니고 인정을 먼저 하자. 인정하면 내가 길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네가 지금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네 인생이 달려 있는 거야, 이거. 신 내려줄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손에 잡히게 해줄 수도 있어. 설사 맞다 하면 이게 뭘까 또? 그러니 누가 와서 어떤 할머니가 와서 너한테 야리게 벌써 스며들어서 너한테 물으러 가자. 뭐 어디 유튜브에 나가보자. 왜? 내가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너가 정말 신이라면 이렇게 여기저기 TV에, 여기저기 방송에 숨어들고, 엿듣겠어? 신은 자존심 없어? 돈이 없고 안 된다는 핑계로? 아무데나 넙죽넙죽 고개 들밀어서 돈안 주고 기동량으로 듣는 건신 아니야. 인간도 배알이 있고 신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네 발로 뛰어서 진짜 꿈에 선몽 받아서 좋은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다면 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닐까? 산으로, 들로, 무당집으로? 그러니까 너한테 와 있는 어떤 조상이든 어떤 신 때문에 네가 이런가 그 판단을 내줘야지. 조상은 밑에 와서 확신을 받았는데 진짜 네한테 와 있는 몸주신은 이렇게 이 질감 떠 있단 말이야. 떠 있으니까 처음에 이쪽에서 오른쪽에 조상이 앞을 서니까 확신이 들었다. 아, 나는 제자인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신에서 아가 아니다 하니까 이 사이에 공백이 생기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확인 작업을 하게 되고 알아보고 싶고 진짠가 아닌가 그거였었다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네가 편하게 살라면 네 성격을 네가 뽑아치니까 엄청 뽑아치잖아.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라. 어떤 기회에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서 뭐라 했니? 그러니까 처음에 땡땡TV에서 땡땡법사가 너 신이야 라고 했을 때는 조상을 갖고 신이야 라고 확신을 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으러 갔던 무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는 신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공백 안에 있는 사이만 보게 됐다라는 거지. 정말 너의 신감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지.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네 몸주가 누구, 왜 네가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신고를 제대로 못 풀었고 신의 벌전을 못 풀었고 조상의 가리가 전혀 안 됐고 조상이 왕래 출납하는 몸주로 그냥 남겨뒀고 그러니 계속 몸은 터치를 받는데 머리나 심장은 아니다 싶고 몸은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사람. 그러니 최씨는 왜 너를 안 열어주고 있는지 너 몸에 와 있는 누가 와서 너한테 이렇게 눈물바람을 하는지 알아보고 신이 있다면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떤 줄을 잡고 오는 건지 그리고 네가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네 몸이 이렇게 열려있고 네 생각이 이렇게 잠겨있는 건지 네 몸은 열려있고 네 생각은 잠겨있다고. 생각은 하나, 언니, 조상이 목 잡혀가지고 너는 여기만 봐, 이렇게 요것만 딱 보고 있어. 몸은 계속 터치를 받으니까 힘들고. 근데 이 심장에 아주 깊은 곳의 본능은 아, 살고 싶다. 살아야 된다. 이게 뭘까 알아보고 싶다. 본능에서는 채씨가 그렇게 움직이고 양씨는 아니야, 여기만 딱 봐. 요것만 생각해. 요것만 해. 엄마, 신, 엄마, 신, 엄마, 신, 요것만 해. 너는 못 벗어나게끔 딱 붙잡고 있는 양씨 가정. 근데 산이고 들이고 어디로 가면 그 통로가 있을 거 아니야. 양씨가 오다 보니까. 그 통로 안에서 터치를 받는다. 계속. 그러니 최씨 가정에도 할머니가 계신다. 이 할매하고 양씨 가정 할매하고 합의 수위를 했다고 둘이서. 조상 할머니들끼리 내 손녀 좀 빌려줄게. 아이고 그래 내가 한번 들어가갖고 우리 못했던 거 한번 무당인가 지랄인가 나발인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엄마한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효담 해보자. 딱 이 마음이야. 딴 거 없어. 너를 목 잡아서 네 엄마한테 잘해라는 그 목적밖에 없어. 신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왔는지 못 들어왔는지 일체 관심 없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갖고 잘해가지고 내가 신이 맞다면 열심히 해서 엄마 고생 안 시키는 거. 그런 신은 없다. 제시 가정에 다 듣기 싫은 거야. 얘만 좀 바로 해주세요. 정상적으로 살게끔. 신을 지가 한다면 내가 주고 돈도 내가 주고 양신은 다 물려내 주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정당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왜 네가 최씨를 빌어야 되는지 아버지가 불쌍하고 엄마가 안 빌어서 원망은 되지만 내가 최씨 가정을 다 떠안고 그 화근의 감자를 다 떠안고 엄마 편하게 살아. 어찌됐든 최씨는 내가 다 책임을 질게. 엄마한테 그 근심과 걱정을 안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살 수 있어. 양씨한테 대갚는 게 아니라
제시를 딴고 가는 게 네 운명이야. 왜 거꾸로 알고 있냐고. 그래서 이 눈물도 막 교차점으로 오니까 어떤 날에는 이 마음이었다 어떤 날에는 이 마음이었다 그 네가 못 살 것 같은 거야. 이 안에서 뺑 돌 것 같은 거야. 그걸 오늘 판단 낸다고. 그러면 네한테 있었던 아니 좋은 것들은 내 모시고 네. 밝고 좋은 기운은 들어오고 해서 네가 판단할 수 있도록 네. 아 정확하게 다 보여도 아 선생님 저는 너 아니에요. 저는 예쁘게 그냥 시집 갈 거예요. 애기 낳고 다 보여도 선생님 제가 맞습니다. 저는 갈 겁니다. 판단은 신에서 알아서 그 목 지어서 준다고 너희들이 맞나 안 맞나 기웃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았지? 그러니까 조상을 뽑고 귀신을 뽑는 거는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시료를 하면서 뽑아주면 되고 지금 네 심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나 안 맞나에 너무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야. 맞으면 맞는 대로 열어주면 되고 아니면 이유가 뭐 때문에 아닌지 판단해서 그 마무리를 치우면 돼. 이게 안 되니까 시작도 없고 마무리도 없고 중간에서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계란 노른자처럼 동동 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걸 잡아주라고 오늘 인연을 잡으신 것 같아. 제시 과정에서. 그러니 알았지? 판단 내줄게. 그 전에 들었던 얘기하고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지나요? 일단은 전에는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듣고 했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네, 네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채식 과정에서는 야를 신감으로 초이스를 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의 명운을 점지해주는 여기는 안정지점의 집안의 불사주력입니다. 근데 벌써 이 혈기가 뚫어져서 제자도 아니다 3반 물반으로 다니면서 두드린 흔적이 보이니 이 어린 거한테 혈기가 이미 열어져 버렸고 닫아준다 해도 외가 불이해서 계속 이 아이가 마음이 약하고 아직 열이다 보니 그 줄을 타고 계속적으로 유혹을 줄 건데 그 유혹이 안 넘어갈 자신이 있는 강단이 있는 제자가 아니다 보니 막아준다 한들 계속 타고 들어오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본줄에서 들어왔을 때는 애기 동자, 애기 선녀들이 지금 현재 지키고 있거든요. 지키고 있고 신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과연 그렇다면 외가부리가 아닌 우리 친가부리에서 줄게. 너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찌되었든 외가부리나 그 다른 쪽의 외가부리에서는 엄마는 완강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근데 최씨 과정에서 저 아이를 통해서 한번 꺾어보자 들어왔는데 저 아이가 다른 데 가서 땡땡TV에서 뭐 테스트를 받고 3반 물반에 가서 기도를 하고 조상가리를 했을 때 자기는 제자다라고 공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2, 3년 지나면서 자기가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야 너는 제자 아니야 빌고 닦고 살면 돼 라고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멘붕이나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정말 기라면 갈 것이고 아니라면 정확하게 자기가 포기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상황도 안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람들은 이 무당을 만나서 산기도 물기도로 함부로 가시면 안 되고 이 지금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신에서 보호를 받아야 그 혈기가 서서히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신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아니다라고 자르기에는 이 아이가 흔들릴 거고 기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엄마랑 부딪힘이 많을 건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갈 것인지 신이 있다면 접을 통해서 이 아이한테 신이 있다. 어떤 신이 와서 너를 어떻게 지켜주고 있고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줘야 저 아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올 것 같아요.
자, 해오는가 신축년이여 달의 월간은 동짓달이고 일진을 접으시니 초 열흘 날이로다. 엄마 아버지가 해야 될 숙제를 네 사주가 날고 기든지 어쩌든지 간에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자식은 자식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결혼을 해가 출가를 했으면 그 집에 뭐 최씨 집에 시집을 갔든 박씨 집에 시집을 갔든 김씨 집에 시집을 갔든 네도 너 엄마처럼 며느리겠지. 그럼 네가 엄마처럼 보고 자란 게 있었으면 똑같이 엄마처럼 그 집에 시집가갖고 그 집에 공덕을 빌어가 어떻게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신랑 원망하고 시댁 원망하고 살고 있겠지. 그러면 네 사주가 좋으면 그런데 시집가서 그런 자식을 놓고 그렇게 살겠나? 아니요. 그럼 엄마를 대입을 해가 생각을 해봐라. 엄마 사주가 좋으면 최씨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저렇게 아글아글하고 살아야 되겠냐고. 그러면 네가 조상을 알아? 조상을 모르는데 무슨 땡땡 TV에 땡땡 무당한테 가서 땡땡 조상을 표현을 한들 온이 온 줄을 아나 간이 간 줄을 아나. 그러니 그 얼마나 어리석노. 응? 그게 통할 거라고 보나. 상식으로 상식으로 신을 배제한 상식으로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조상은 뼈줄 찾아오고 핏줄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 조상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와서 한도 풀고 원도 푼다. 아무리 어려도 17살이라도 7살이라도 9살이라도 그런 살에 박혀서 자기 운명이 명운이 사산에 해지듯이 질 수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너를 붙잡고 못 알아들어도 구슬해야 되는 게 내 팔자인 거야. 좋은 것만 아니라고. 그러니 이제부터 잘 듣고 잘 판단 내고 잘 따라오면 네 마음에 천국도 줄 것이고 잘 못 따라오고 계속 신이다 아니다에 꼽혀 있으면 지옥에다 떨어뜨려 놓을 거다. 진짜야. 너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지옥을 맛보게 해줄 거고 네가 정말로 아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아름답고 예쁘게 따라온다면 천국을 맛보게 해줄 거고 엄마 집에 양씨 가정에는 물 떠놓고 빌었던 할머니 무당 해먹었던 할머니가 그 부리를 잡고 여기도 업양이 너무 센데 불릴지는 그 위에서 온다고 그 아랫대에서는 지금 이렇게 막 솟구쳐 있다. 일단은 그 주력부터 먼저 잡아줄 터이니 이정성을 드릴 때 왜 어찌 부정영정이 없겠는가 차례차례 제차례로 부정님네 천혜로 한번 가봅시다. 아이고 예. 오늘날에 부정영정을 걷자 하네. 예. 양씨 가정의 할매 외할매가 내가 되고 예. 그 위에 할매 할아버지 한 분의 할매 두 분 손길을 잡고 예. 아이고 새끼 내 새끼야 내가 왔다. 늙어매가 너무 불쌍해서 만호 늙어매가 너무 불쌍해서 너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너무너무 도나 왼수에 도나 밤을 낮을 삼고 낮을 밤을 삼아 너희들 키우니라고 어? 저놈은 채씨 집구석에 시집 와가 쥐구멍에 볕들 날이 하루도 없으니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가 닦은 공로로 우리 저 양씨 선녀 한번 살려보자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제일 먼저 왔다. 그리고 여기에 엄마 집에 외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나? 아, 너 그 양씨 가정에 외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지? 할머니 나중에 돌아가셨지? 할아버지가 좀 청춘에 일찍 돌아가셨지? 아이고 야들아 내가 요즘 무당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나도 정신이 없습니다. 양한테 얘기할 나이 답도 없고 뜻도 없고 쉽게 말하면 외할아버지 앞을 서고 제일 먼저 그리고 또 너가 외할아버지 말고 외할아버지 형제자 중에 청춘에 좀 일찍 가신 분이 계신다. 증조열의 할아바이가 중국에 살다가 우리나라로 이래 왔다고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 안주를 하고 사니 성은 중국 성씨요 조상은 한국에서 이래 자라서 너 엄마까지 태어났다고. 그러니 여기 할아버지 자 이제는 외할아버지겠지? 외할아버지 형제 자
그 다음 외할매 자. 그 다음에 그 외할매, 위할매. 이제 니는 잘 몰라도 외할매도 시집 왔는 며느리일까 아이가. 그 위할매하고 같이 요렇게가 왔다고. 어. 이제는 조상씨가 말해도 되겠지? 이제 이해가 나? 어. 외갓집 얘기다. 아이고, 내 말 좀 들어보소. 내가 저거를, 우리 외손녀지만 저거를 붙잡고 콩이니 파치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 말 좀 들어보소. 내가 피난민 때도 살아남아가지고, 설라문에, 어? 아, 새끼들 엉기고, 덩기고, 내가 해가지고, 내가 장독대에 물 떠놓고 얼마나 빌고, 부처님한테 얼마나 빌고, 내가 이북에서 우리 시어마씨가 빌어놨던 거, 신주 딴지 안고, 아, 새끼, 얻고, 전쟁통에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외할매는 좀 덜 했는데, 내가 할매, 우리 할매가, 이제 그 위에 할매 온다. 내가 무당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네. 동네에 누가 막 고뿔이 걸렸다 해도 만져주면 낫고 네. 누가 개꾸가 있다면 내가 물리주고 그렇지요. 아이고 내가 천뜩개비 만뜩개비 응. 내가 좀 천뜩개비 만뜩개비 막 와일드 좀 합니다. 예. 정조 요래 할매 양씨 가정에 그래 내가 물 떠놓고 내 빌어놓고 박바가지 물리고 신칼 물리고 아, 성주상 차려놓고 빌고, 조항상 차려놓고 빌고, 제사 지내던 내 아닙니까?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 내한테는 며느리가 외할매. 그래서 요 두 할매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니한테 온다고. 요 정조 할매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느냐? 늙 엄마한테. 늙 엄마한테 제일 먼저 가고, 늙 엄마 성향이 불같다, 아이가. 성질 급하고, 천뚜깨비, 만뚜깨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누구랑 타협 없고 요 바로 위에 외할매 눈물 짓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가 구박 받고 내가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주단지 이거 아 새끼 들고 내가 이 집에 얼마나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지 서럽고 내가 누구한테 가겠는겨 나는 너한테 갔어 눈물바람 새끼 내 새끼야 눈물 나지? 아이고 내가 얼마나 깝깝한지 우리 시어매가 내한테 이 신 안 모시면 죽인다 캐가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사변통에 전쟁통에 신주단지는 내가 안고 왔다 합니까?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신주단지 안고 와가 얼마나 애지야 중지야 그래 내가 그거를 요 우리 저 양씨 손녀한테 갈라 하이 저 정조 할매가 들어가가 있어 나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안고 신주단지를 안고 우리 손녀한테 왔다 아닙니까 이 신을 들고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야를 댔고 거시기 법사한테 가서 맞느냐고 물어도 보고 거시기 보살한테 가서도 아니란 말 들으니까 내가 이 할매가 간이 어서 툭 떨어졌다고 이 할매가 신주단지를 풀어야 할매도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거 아니야 어, 신주단지 알제? 불사단지 서울에서 말한 불사단지를 안고 이래 할매가 엇불사 명불사 복불사를 안고 이렇게 죽었으니 엄마는 그 주력을 내려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벌전으로 너한테 제일 먼저 와서 한번 풀어달라. 이걸 못 푸니까 네가 이 신을 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없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형국이다. 이 말이야. 이유는 첫 번째. 그래서 계속 눈물 짓게 하고 서럽게 하고 뭐 가슴 아프게 하고 신말 하면은 들어줘야 될 것 같고 풀어줘야 될 것 같고 네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계속 줬다. 하여 어디 양심 와 있었겠습니까? 최씨 가정에 손녀야 어 정조 할매다 정조 할매 최씨 가정에 들어봤나? 네? 최씨 가정에 누가 있다고 들어봤나? 아니요 할머니가 두 분 그래 네. 최씨 가정에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인데 정조 할매다 예. 어 그래가 자식을 못 낳는 모자 할매 제일 먼저 새끼 내 새끼야
최씨 가정, 양씨 가정 아까 점을 볼 때 뭐라대? 티격이 나고 합의가 없었다 얘기했지. 최씨는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오로지 양씨. 양씨 얘기만 하면 눈물 나고 양씨 얘기만 하면 서럽고 양씨만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어? 왜 이제 와서?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이냐고 아까 쌤 몇 번 물었지? 네가 너 엄마하고 싸울 때가 정상이었다. 왜 최씨 가정의 신에서는 최씨 가정의 조상에서는 엄마 보고 네가 시집을 왔으면 최씨 가정을 위해 달라고 싸웠던 거고 지금은 네가 어딘가 가서 판단을 내고 어딘가 가서 구슬을 하면서 양씨들이 다 들어와 버렸다고. 그러니까 양씨만 보면 눈물 나고 양씨만 보면 불쌍하고 양씨만 보면 그러면 네가 지금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 말이 되냐고. 내가 들어올 때는 양씨 할매만 들어왔겠나. 최씨 할매하고 합의를 해가 들어왔다. 그래서 내 손녀한테 최씨는 최씨가 미치도록 했지만 양씨는 양씨가 미치도록 지금 했다. 근데 양씨가 너무 미쳐가지고 네가 신을 받는다 하니 여기서 제자를 하니까 네가 신길을 가기를 원했잖아. 그러니 최씨 가정의 할매들은 스톱! 스톱! 우리는 이제 장난질 그만할래. 내 엄마 보고 알아봐 달라 했더니 이게 내 손녀한테까지 옮겨가고 내 손녀가 나 우리만 알아주면 되는데 너무 멀리 간다. 양씨 손을 잡고 저 강을 자꾸 건너려고 한다. 그러니까 최씨 가정에서는 그만. 그래 네 마음의 반반인 거야. 안 해야 되면 안 해야 된다라는 최씨 마음이 반. 그래도 어찌 될 값이라도 맞다면 물이라도 떠놓고 3년 동안 비를 하면 빌고 싶고 이 마음이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다. 이 마음부터 없애주고 나면 정말로 네가 신일까 아닐까가 궁금할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가자! 그 마음 없애러! 오늘날의 최씨 가정 양씨 명당에 예. 이 최씨 공주야. 그래 너는 신의 감을 갖고 태어나는 신의 제자가 분명하다. 예. 허나 이 줄이 너무 약하게 너무 이렇게 약하게 내려온다. 최씨 가정에 신명에서 주인공 공사 할머니 좀 이따 모시고 올 거지만 예. 불사 할머니, 세준 할머니, 삼신 할머니, 너를 점주해줬던 할머니 응. 이 할머니가 동서남북의 길문을 열어서 오면은 최씨 가정에서 신에서 온다 이 말이야. 주인공 공사가 어? 그래서 이 할머니 최씨 가정 양씨 명당에 엄마 아버지가 빌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빌어야 되는 이 줄이 다 끊어져서 너한테 들어와서 정 맞았다. 그래서 너의 명땜 수땜 너의 신바람이 16, 17살 15 넘어서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도 엄마는 그걸 몰랐고 20살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네가 힘들었고 27부터는 신이네 아니네 판단내로 다녔고 여기 와서는 여기서 제대로 판단 안 내면은 네가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이 가물을 10년 동안 안고 넘고 네가 오다 보니 어떤 때는 내 정신 넘주고 너의 정신 싫어서 굉장히 불안하다고 불안하고 뭘 해도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최씨 가정의 주인공 공사 할머니 지금부터 모시러 한번 가봅시다. 후야후야 네. 천상옥경의 길문 열고 천지자우 신명님 모시고 네. 아이고 오늘날에 쌍무지개 다리 타고 외무지개 서기 잡아 네. 최씨로 가정하네 오대봉차 세진불사 내가 아니 되냐. 오늘날이 들었으니 네가 손녀 내 손녀야. 이놈의 불쌍한 손녀야. 용궁불사 손길을 잡고 일곱은 칠성이라 이월령도 제석천하의 길문 열어. 내가 지 몸주인 줄도 모르고 너희는 우리 가정 우리 명당 최씨 가정 얼마나 빌고 닦았던 가정이더냐. 용신에다가 많이 업을 기려놓고 빌었던 가정이 분명하고 대대손손 용신의 업으로 빌어놨던 가정이 분명하다.
아버지 시비를 엄마 배불려서 저날 저 시에 점수를 한 것도 내고. 그래, 최씨 가정의 삼신 할머니. 아버지도 점주하고 할아버지도 점주하고 너도 점주하고 네 동생들도 점주했던 할머니. 오늘날에 들었으니 네가 너무 어려서 우리 최씨 가정 명 한번 이어가보자, 복 한번 이어가보자 하니 먹고 사느라고 다 정신이 없어서 저 아이들이 명이 가는지 장애가 입을 일이 있는지 인고의 세월을 겪는지도 모르고 저래 아글아글하고 사니 너를 통해서 한번 빌어보자고, 너를 통해서 한번 명 한번 최씨 가정 이어가보자고 그래서 내가 왔다.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그래서 신병 무병을 주면 내 새끼가 너무 놀랄까봐 꿈으로만 한 번씩 슬쩍슬쩍 가고 이 겉가슴과 속가슴이 탄다 타. 애가 탄다고. 13살, 14살, 15살 넘어서면서부터 신의 고력을 줬었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가보고 사고도 쳐보고 놀아도 보고 그래도 그 가슴이 안 풀린다. 뭐 때문에 네가 이런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미쳤다고 술을 잘 먹는 것도 아니라 노는 게 미친 듯이 노는 것도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돌아서서 눈물 찍고 아버지를 보아도 눈물이 나고 엄마를 보아도 눈물이 나고 양주부리를 보아도 눈물이 나고 욕심 많은 최씨 가정이고 신탄 많은 최씨 가정이고 내가 아직도 어허라 내 제자한테 다 풀지 못했는데 외부리를 받아서 너한테 전장하고 죽이까지는 내가 용서치 않았다. 그래서 이때까지 신문도 내가 닫아놨고 신벌전도 눕혀놨고 신고도 눌려놨던 게 나였다. 응, 불사 할머니, 용궁 불사 할머니. 그래서 오늘은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손녀 일신의 고변지고 다 허공 끝에 너무 많은 살들이 왔다 갔다 하니 허공 끝에 생각 끝에 왔다 갔다 하니 그거 닦아주고 몸 수전 안으로 축지고 눅지고 처진 기운 닦아주러 왔으니 한번 닦으러 가봅시다. 최씨 가정의 양씨 명당에 너는 제자가 분명하다. 하나 닦은 공로가 너무 없어서 신이 줄을 타고 맥을 잡고 이렇게 오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제대로 된 조상가리를 한 것도 아니고 신의 초가리를 한 것도 아니고 제자로 태어나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알아야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빌고 닦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많이 줘. 근데 진짜 누가 와서 아까 선생님이 아까 조상이나 허주를 잡을 때 봤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너한테 자꾸 이 마음 줬다, 저 마음 줬다, 저 마음 줬다, 이 마음 줬다 확신을 못 주니 오늘은 제자인가 아닌가 그 판단을 내주고 이런 허주들이 들어와서 너의 마음을 못 잡고 무당집에 기웃기웃거리고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판단 못 내게 헷갈리게 했던 거 오늘은 그 줄을 잡아주는데 그런 허튼 기운들이 들어오면 네가 제자를 할 나이도 못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10년 가까이 신바람으로 조상바람으로 그 다음에 조상을 가리를 내고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뜬기 잡기의 바람으로 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 지금부터는 최씨 가정이 주인공이고 최씨 가정의 용궁불사 할머니가 네 몸주야. 그러니 잘 찾아보고 오시는 느낌을 잘 받아보고 그 밑에 애기 동자들, 애기 선녀들, 애기시들이 있다고 너 지켜주자고. 너의 몸주에서 들어설 거니까 잘 이제 음악에 맞춰서 선생님이 기운 넣어줄 테니까 느낌대로 몸을 풀어. 그걸 무감이라 그래. 그 무감을 서서 네가 노는 거를 보고 어떻는지 본인도 어떤 마음이 드는지 느낌으로 알 수 있어. 보이고 들리고는 아니야. 알았지? 자, 이렇게 들고. 누가 오셨는지 물어봐봐. 누가 오셔서 이렇게 제자한테 펄쩍펄쩍 뛰자고 하는지.
느껴지는 대로.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렇게 뛰면 신이라 해도 신이었을까? 네가 알아야 갈 수 있겠지. 응. 느낌에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 준다. 느낌으로. 응. 누구신지 물어봐봐. 할아버지. 응. 어떤 할아버지? 물어보라니까. 자, 뛰면서 물어봐. 이제부터는 뛰면서 너를 뛰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바로 서고 들어. 팔을 들으라고. 어깨 밑으로 내리는 거는 신령님들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어, 물어봤어? 띠만 보이고. 또 그분을 안 알려주시면 또 새로운 분을 찾았어야지. 눈 떠. 이거 네 거 맞잖아. 아까 선생님 들고 왔는데 아니래 했잖아. 왜? 여기 황금색으로 있어야 신으로 보이니까. 그래, 들고 서라고. 발 들고. 이게 네 거야. 나무에 오색천 메어서 예.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네. 짧은 띠고. 그래. 아까 여기 여혼신 제일 먼저 와서 너한테 꽃대신이다. 이름 지었고 선한각시라 이름 지었고 예. 네가 기도 갈 때마다 들에 갈 때마다 산에 가서 기도 드릴 때마다 이것들이 붙었겠지. 아까도 선생님 아까 조상꽃 할 때 왔었잖아. 네 몸은 이렇게 열려있지? 응. 나는 네가 봤을 때 네가 뛸 때 이 귀신이 확실하다 생각하고 이 옷을 갖고 왔는데 나는 영적으로 네가 지금 네 몸에서 뛰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니는 아니래. 근데 오색 천도 보이고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보이고 천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보이는데 그래 선한각시잖아.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연결하면 선한각시가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와서 이게 선한각시가 돼서 신하고 싶고 신이어야만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기승전 나는 신이고 너한테 보여주고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고 네 몸을 탐하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것들은 신이 될 수가 없다. 너한테 신이 되려고 오는 분은 기다리고 있고 제일 먼저 무감을 썼을 때 너한테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게 땡땡땡땡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그 땡땡땡땡을 못 찾으면 내가 아무리 말해줘도 너는 몰라. 그쪽에서 들어와서 이 허주들을 다 내몰아야 그 다음 네가 자기네들이 할머니도 모시고 오고 할아버지도 모시고 와.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 찾지 말고 지금부터 저 음악에 맞춰서 너를 지켜주는 애기씨들 찾아와. 느낌으로 그냥 빌어. 뛰면서 빌어. 나는 모르니까 니네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가자.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응?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여기를 들고 왔다 갔다 니 뛰는데 자꾸 와서 이렇게 흔들고 하는 게 이게 제일 먼저 들어와서 꽃 대신이다. 대신 할머니다. 야리고 남자도 됐다 여자도 됐다 너를 이렇게 현혹을 시킨다고. 알았어? 가자! 흔들어서 귀에다가 흔들고 여기 물어봐 누가 왔는지 누가 와서 너보고 뛰자 하는지 누군데 와서 맨날 신하자 그러고 신감으로 눈물 짓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 걱정하게 하고 셋이 가자. 엄마 아버지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응? 누구야? 느낌이 없어? 그럼 하지마. 신 안 하면 되잖아. 니는 눈으로 봐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니한테 맞춰주는 신은 없어. 응. 너는 평생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묵고 어디 돈 벌어가지고 딴 데 가서 신고 타고
신이라고 착각하고 네 눈에 보이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살면 돼. 그래서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네 고집도 만만치 않잖아. 그럼 누가 뛰는데? 누가 뛰면서 그냥 뛰라면 그냥 뛰지. 팔을 이래가면서 누가 뛰는데? 뛰는 건 내가 시켜서 뛴다 치자. 어? 이 방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건 누군데? 너는 어쨌든 기승전 네가 풀려야 푸는 거고, 어, 네가 본 거라야 보는 거고, 신이라면 나한테 이래야 된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보여줘야 내가 보지, 들려줘야 내가 듣지, 말을 해야 내가 알아듣지, 이 식이잖아. 절대 신은 말이 없다. 보이지도 않고 느낌으로 알 수 있어. 이심전심 통하면. 그 다음에 많이 닦으면 보여. 들리고 판단할 수 있을 때 되면. 그 네 몸을 뛰는 게 누구냐고 그러면. 안 궁금해? 그럼 선생님이 정해줘? 선생님이 정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제부터 할머니가 내 몸 주구나 하고 물 떠놓고 3년 공덕 드려 이러면 3년 동안 드릴 거잖아. 어, 누구 말에 의해서. 어. 그리고 누가 만약에 저쪽에 법사한테 갔는데 아니야 넌 그거 아니야. 너는 물 떠놓고 대감 할아버지를 찾아야 돼 이러면은 아 이거 잘못됐나 하고 니는 나한테 욕할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너한테 감이 없을 때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막아버리는데. 근데 너는 신이라 생각하고 물 떠놓고 빌 건데. 그럼 신과 귀신 사이에 뭔가 커뮤니티가 정리가 안 되면 무당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구타로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과 신과 이 제자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제를 해결하러 무당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너는 네가 몰라도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이 너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가 왔으니까 물 떠놓고 너는 3년 동안 공덕 드려야 돼 하면 하겠다며. 가리가 전혀 안 잡혔고 내가 그러잖아. 엄마 데리고 오고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너 혼자 살포시 판단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고 이거는. 설사 이렇게 느낌을 줘도 설사 우리가 신코스를 해서 느낌을 줘도 네 식이 아니면 너는 안 하는 거야. 그 네 식은 없다 이 말이야 공식이. 응. 눈을 감고 들고 있으면 선생님 뭐라 뭐라 하면 이게 흔들릴 거야. 흔들리면 할머니도 오고 동자 애기씨도 오고 선녀 애기씨도 오고 물 쏟을까 봐 겁내지 말고 막 손이 떨리면 떨려서 그러기 날라가도 그냥 떨고 싶으면 계속 떨면 돼. 그래서 선생님 그 떨 때 뭐 오번기를 주도 방으로 좀 계속 흔들면서 그 느낌을 받으면 돼. 확인하려 하지 말고 느낌만 받아. 이가전명당에 잠시라도 왔다는 거 표적 주고 일러 주고 이제는 네가 제자가 맞으니 알고 가고 느끼고 가라 하신다. 가자. 제자가 놀랄까봐 확 들어오지도 못하고 할머니 계신 줄은 알겠습니다. 어쩌마나 용신불사고 용궁불사리 용신령님 합의수 입어서 용진수의 합의 봐서 우리 가정 맑고 깨끗하게 눅지고 처진 거 닦아야 되고 명불사 복불사로 들어서서 이 애기한테 잠시 잠깐 일신으로 혈기가 다 무너진 거 닦아주자 들어서고 눈으로 보는 게 신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신이 아니란다 아가 아가 이렇게 물 한 그릇 떠놓고 치성으로 정성 발언을 하면 내가 눈도 닦아주고 귀도 닦아주고 입도 닦아주고 온몸 오장입부 입천마다 혈기마다 닦아서 너한테 일러줄 것이고 잠시 잠깐 동자에게 용궁동자 용궁선녀 합의수위에서 여기 왔다는 거 표적주로 다 가봅시다. 그렇게 찌릿찌릿하면 흔들어 달라는 얘기라고 했었지. 아가아가 동자아가 지금은 잠시 잠깐 때가 아니고 시가 아니라서 엄마한테 이렇게밖에 표적을 못 준다. 선녀 얘기 잠시 잠깐 들어서서 욕심 많고 신탄 많고 까칠하고 우리 가정 우리 명당 명불사 할머니
명불사 할머니 다 심부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한테 용기 주고 희망 주고 잠시 잠깐 기다리라고 우리도 닦아서 지금 오는 중이니 엄마가 줄을 놓고 다리를 놓고 조금만 기다리고 울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할머니 하라는 대로 손길 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엄마야 우리가 있다 엄마 예감으로 출납하고 꿈으로 출납하고 직감으로 출납하고 뭐가 뭔지 헷갈려 하는 거 우리가 와서 싹 닦아주고 이렇게 맑게 맑게 닦아줄 때까지 엄마 공덕삼천 잘 드리고 기다리고 있고 여기 계신 할머니 말 들어가면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7일이 달라지고 포름이 달라지고 100일이면은 엄마가 알 일이 있으니 열심히 닦고 기다리면 불사 할머니 손길 잡고 물 할머니 손길 잡고 동자의 기시 동참하고 선녀의 기 동참을 해서 엄마 도와줄 테니까 그리 알아 침착하라고 선녀야 알았지 엄마 울리지 말고 잘 지켜줘 이제 아가 눈 떠봐. 느낌 알겠지? 응?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라 네. 선생님이 아까는 세웠을 때 뭐라 뭐라 말을 안 했잖아. 네. 니한테 누가 왔는지 어떤 허주가 오고 어떤 조상이 와서 너한테 장난치는지 보려고 그랬고 네. 지금은 선생님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데마다 맞을 때마다 이게 이렇게 니도 모르게 탁 떨리지? 그랬다가 또 선생님 뭐라 뭐라 얘기하면 딱 듣고 있다가 할머니나 동자 선녀가 느낌을 딱 주고 명구하러 왔다 복구하러 왔다 명불사 복불사 왔다니까 딱 떨리고 칠성임제는 손길 잡고 용궁 할머니 손길 잡고 용실령님 거북실령 합의해서 왔다니까 또 딱 떨리고 아가아가 동자에게 선녀에게 어서 와서 엄마 겁주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또 딱 떨리지 이게 네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게 대답하는 거야. 이게 신인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이 너한테 너는 용궁불사가 몸주다. 용궁이 이렇게 물을 타고 오시는 할머니야. 막 노란 옷 입고 막 휘황찬란한 해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동자 선녀가 물할머니하고 물동자 물선녀가 제일 먼저 와 너한테는. 그래서 물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실험을 했던 거야. 근데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손끝이 이렇게 떨리는 게 그냥 이렇게 네가 흔든다고 떨리는 게 아니잖아. 니도 모르게 탁 떨리잖아. 그게 신에서 점주를 하시는 거야. 느낌을 알아라고. 이게 신이다 이 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느낌 알았어? 이제는 누가 왔다 누가 왔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탁 떨리고 또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탁 떨리고 어떻다 어떻다 하니까 탁 떨리고 신이 너가 못 알아보지만 너는 못 알아보지만 신은 알고 계시니까 너의 몸을 통해서 나한테 화답을 주시는 거야. 답을 주시는 거야. 맞다고.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힘이 들고 빠져나가는데 100일 정도 걸리니까 기도 정성 잘 드리고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렇다고 너 집에 떠라는 게 아니고 이런 물을 받쳐 들고 네가 빌어야 되는 신력 있는 제자다 이 말이다. 그 용궁에서 오시니까 너무 얌전하게 응?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오시지 막 들고 뛴다고 오는 게 아니야 신은 그래서 정성 잘 드리고 나면 3일이 달라지고 5일이 달라지고 7일이 달라지고 아까 보름 100일 정도 되면 네가 알 일이 있을 것이고 할머니도 선녀 얘기하고 동자 얘기하고 준비해서 100일 만에 올 것이니까 나한테 준비하고 울지 말고 겁내지 말고 정비해서 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물이 또 팍 떨리잖아 그리고 저기 갖다 놓고 절해 절 세 번 해 얌전하게 오시는 신들이야. 일단 제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허주라는 거를 네,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본인이 상상했던 신이 네네. 올 때에는 우리가 흔히 막 영상에서 네. 했던 것처럼 막 내가 누구라 막 이렇게 올 줄 네. 알았는데 선생님이 네. 알려주는 신은 그게 아니다. 네. 느낌이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차이가 어느 어떤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신이 오면
막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불안했던 게 좀 없어지고 뭔가 확고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내 가족들 이제 부딪히는 부분도 고민되긴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같은 것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지금은 좀 네, 마음이 많이 후련하고 편안해요. 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제자는 분명합니다. 제자는 분명한데 이 신의 선이 너무 다르게 먼저 알아버리고 그 다음에 보고 테스트를 받고 기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몸속에 흐르는 기선의 그 충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이긴 하지만 육군의 신이 왔으면 육군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공군으로 판단 내버리고 공군으로 행동을 해버리고 공군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버렸다면 지금 육군이 왔다니까 그게 인지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제자인데 신의 영접을 먼저 하기 전에 자기 사주에 어떤 신이 오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너는 제자야 라고 해서 먼저 혈자리를 건드려 놓은 상태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번째 또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알아봤을 때도 조상굿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라도 해서 너의 신을 찾아라 해서 조상굿은 해먹었는데 그 다음에 신의 혈기를 제대로 판단을 못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신감은 갖고 있지만 허주나 뜬기 잡기 조상신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야리는 기운으로 헷갈리게끔 자꾸 주다 보니 몸은 처지고 머리로 상상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유튜브에 나온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뭔가 경험했던 거를 자꾸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성향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이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용신에서 제일 먼저 들어서 용신의 불사 할머니 그 최씨가정 주인공 공사가 몸주이며 애기 동자 선녀 물할머니 물선녀가 이렇게 제일 먼저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려주지 않고 대신 할머니, 대감, 할아버지 이렇게 오셨는데 전혀 자기의 사주와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신의 기선이 전혀 다른 쪽을 건드리다 보니 정신이 계속 바람에 날린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를 감고 풀지 않고 자기 속으로 상상하고 만들어냈는 그 신들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무당의 판단을 냈을 때는 이쪽 선생님한테 가서 무당의 판단을 냈을 때는 산기도 물기도도 가고 조상굿도 하고 하면서 너는 제자기 때문에 너는 공 많이 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또 딴 곳을 갔을 때는 너는 신을 받지 않아도 돼 너는 공만 들이고 살면 돼 이랬는데 벌써 혈기가 열려 있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뢰를 했는데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저 사례자를 제일 먼저 무감을 세워보고 자기가 상상했던 거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스치면서 보이던 거 꿈에 스쳤던 거 이런 것들을 뽑아보니 허주가 분명했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원앙에 상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표적을 준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다 안 된다 이것밖에 안 보인다 이랬는데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제 몸굿을 하면서 이제 몸 수전을 놀려보고 이제 용궁에서 오시는 할머니 주인공 할머니 그분을 판단 내니까 신에서 물 한 그릇이 우리 옥수라 그러죠. 이 옥수에 청수에 맑은 물에 앉으셔서 저 아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살짝살짝 와서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일러줘서 저 아이가 이제 인정하고 공을 닦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문을 열어놨습니다.